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나빠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프로젝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뭐 이거 75회까지 가야 되니까 뭐 천천히 하죠 뭐. 이 책을 사면 책을 읽는 게돈 주고 사가지고 읽는 게 아까워서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천천히 가자고요. 이 영상은 박미소 어린이네 3학년 때 학예 발표회 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처음에 맛갓 이제 배웠을 때 찍은 건데,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는 뭘까? 이거는 배경화면입니다. 배경화면이 가만히 앉아서 화분 갖다 놓고 읽는 것이나 이렇게 영상을 돌리면서 읽는 것이나 어린이들 나오니까 좋죠? 저기는 이제 시각장애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8부가 되겠습니다. 1번이 15부씩 돼 있는데 그 중에서 8부 시작합니다. 큰 제목은 과거에 응시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제목도 읽고 갈까요? 고종 친정과 대원군의 섭정. 명성황후 간택되다. 경복궁 중건과 쇄국. 상제 향시에 합격하다. 소학, 대학, 예기, 춘추. 과거 초시 준비. 초시 과장 공주 가명, 과거 보는 상제, 8부는 이러한 소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한 분이라도 좋으니 열심히 듣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고종 친정과 섭정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친정이 친정 체제가 되는 거죠. 고종 친전과 대원군의 섭정. 신정황후의 섭정이 끝난다는 그 얘기인 것 같죠. 1866년 상제 나이 17살이 되자 신정황후 24대 헌종의 어머니 조씨의 섭정이 끝났다. 섭정이라는 왕의 정사에 강력하게 참견하는 것이다. 원래는 왕이 어리니까 정사 자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렴청정이 곧 정권을 뺏는 탈정이 되니 문제였다. 실권을 뺏고 어떤 결정도 왕을 젖히고 섭정하는 대비 마음대로이기도 했다. 정치를 가르치기 위함이나 어디까지냐고 하는 한계가 애매한 면이 있다. 그러나 조정 중신을 임명하는 데 있어 정승이나 판사나 관찰사나 사관원의 수장들을 임명함에 왕의 입장이 아니라 섭정하는 대비의 입장만 치우쳤다면 이것은 여왕이 통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신정황후 조씨는 달랐다. 과거 영조의 비, 영조의 비, 경주 김씨, 정순황후나 특히 순조의 비, 순원황후, 안동 김씨와는 너무도 달랐다. 신정황후 조씨는 섭정을 하여도 하는 듯 마는 듯할 정도로 중요 권력 핵심 중신을 임의로 임명에 앉히는 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종의 생부 흥선 대원군 이항이 고종 뒤에 버티고 있으면서 신정황후와 대립각을 세우며 고종을 옹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나, 신정황후가 대비 정치, 외세 득세에 대해 옳지 않다고 본 경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제가 14살이 되었던 해였고, 고종이 12살이 되던 해부터였으므로, 이제 상제가 17살이며 고종이 15살이 되었으니, 신정황후의 섭정은 3년이었다. 신정황후가 고종을 양자로 삼았고, 대원군은 양자로 보냈으니, 사실은 신정황후의 양아들이 된 고종은 대원군이 생부일 뿐이지, 양부모는 익종, 효명세자 순조의 아들과 신정왕후 조씨이므로 대원군은 뒤로 물러남이 마땅한데도 대원군은 철저히 고종을 싸고 돌았다. 이로써 대원군의 유상이 조선 후기에 강하게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파란만장한 국군의 소용돌이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다.
그러나 하나만 더 적시한다면 대원군의 참정은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당위성이 있긴 하다. 조선왕조의 법통을 확고히 하며 왕권을 둘러싸고 권력을 잡아 세도를 누리는 편중을 막고 정통 조선왕조의 왕권 강화라고 하는 측면이다. 누가 고종의 아비라 하여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면이 있다고는 보아야 한다. 이로써 이제는 왕이 집무하는 편전에서 행사하는 정사는 신정왕후가 불참하게 되고 고종이 친정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대원군 이항은 신정왕후처럼 처음에는 직접 섭정이 아니지만 차츰 강력한 간접 섭정권을 거머쥐게 된다. 이해의 민치록, 그의 딸 민자용, 명성황후, 훗날 명성황후 민자영이 고종의 비로 책봉되어 왕비로 들어온다. 다음, 명성왕후 간택대다. 왕비 민자영의 부 민치록은 여양 부원군 민유중의 4대손 민기현의 아들로 태어났다. 민치록은 어린 시절에 학자인 노주 오희상 에게서 수학하였으며 그의 딸 오씨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2년 연상의 오씨는 후사 없이 1833년 36세로 요절하였다. 뒤이어 오씨 부인의 3년상을 마친 뒤에 재혼으로 맞이한 한창 부부인 한산 이씨 감고당과의 사이에서 일남 3녀를 두었으나 명성왕후 황후 민자영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은 셋 다 일찍 죽었다. 민치록 사망 후 대를 잇기에 10천간 되는 민치구의 아들이자 여흥부 대부인의 동생 민승호를 양자로 두었다. 민치록은 민유중의 묘소를 지키는 일을 하다가 민유중이란 19대 숙종의 장인 인년황후의 아버지입니다. 1826년 문음, 특혜죠. 문음으로 장릉, 벼슬 이름이죠. 장릉 참봉이 되고 그 후 재용감, 궁중에서 쓰는 못이 뭐 피물, 바포, 인삼 이런 의복, 사, 나, 능, 단 사이에 능바, 호, 염직을 맡아보던 관청의 이러한 벼슬이에요. 기르네요. 이 괄호였었는가요? 예. 재용감을 지내다가 사복시 주부, 중문부 도사 등을 지내다가 지방 수령으로 활약했다. 다시 상경하여 종인을 뜨는 일을 맡아를 조지서라고 해요. 조지서 별감, 사홍원 주부, 음악을 맡은 장학원 첨정이 되었다. 1855년 선해청 대동미 뭐 포전 이런 거 출납을 못한 분은 관하고요. 선해청의 낭청 당하관이고요. 그리고 그 뒤 사도사의 첨정을 지냈다. 예. 고종은 15살, 명성왕후는 16살. 황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왕후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이게 발음이 어떤 데는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왕후입니다. 아직도 명성도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 명성이라는 나중에 붙은 왕후 때 붙인 이제 추증호일 거예요. 아마 명성왕후는 16살, 상제는 17살이 되는 해다. 이 상제가 고종보다 2살 많고 고종보다 민자영 중전이 한 살 위에요. 1년, 10년 이렇게 차이 나죠. 고종보다 한 살이 많고 상제보다는 한 살이 아래인 명성왕후는 원래 황후가 아니라 왕후다. 왕의 비는 왕후인데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고 황제로 등극함으로 인해 따라서 왕후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다시 초봄에 신정 왕후가 섭정을 거둔터라 간택의 전권은 생부 대원군이 좌지우지하였다. 대원군은 세도과의 가문을 피하기로 하였다.
왕비가 또 어떻게 정사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다시금의 척이 듯이 득세할 소지가 있으면 안 되겠기에 약한 가문을 택한 것이 영민씨 민치록의 딸이다. 마침 대원군의 부인이 민씨였다. 부대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들어오는 명성황후의 부친은 8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최고 높은 벼슬이 종사품 당화관이며 왕의 친척을 사물을 맡아보는 관청, 돌령부나 돈령부나 봉상시 제사 같은 걸 맡아보는 기관이죠. 종시부, 계보를 만들고 그런 기관이죠. 예, 살피던 또 혹은 사홍은 음식을 맡아보는 이런 데서 내의원, 예, 상의원, 말을 관리하는 사복시에 근무하였던 낮은 벼슬이었다. 민치록의 벼슬은 낮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궁중의 벼슬이므로 지방의 벼슬과 비교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세도에서 먼 가문 출신 명성황후는 민치록이 생가 뒤 능을 관리하기 위해 여주에 왔을 때 태어난 것이다. 아, 요즘 명성황후 생가 여기 그 영상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언젠가 보게 돼요. 이게 예전 것부터 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의 경기도 여주군 여주 능현리에서 태어나 8살까지 여기서 컸다. 낮은 벼슬이었던 민치록은 사후에 딸 민자영이 왕비로 책봉되면서 1866년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증직되고 여성부원군으로 추서되었고 순간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자그마치 정사품, 종삼품, 정삼품, 종이품, 정이품, 종일품 등 일곱 단계의 벼슬을 뛰어넘어 제1품 영의정에 추중된 것이다. 다음 경복궁 준공 중건과 세국. 때 지금 10만냥의 재물 손실을 본 전 진주밀란에 이어 백성들이 고통이 새로 생겼다. 신정왕후와 미묘한 권력 갈등 기간 대원군은 영건도감 경복궁 건축위원회를 말합니다. 영건도감을 설치를 강행했고 대대적인 부역과 원납전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에요. 원납전 강제 징수로 경복궁 중건에 들어갔다. 원납전이란 스스로 원하여 바치는 돈이라는 뜻으로 거의 강제성을 띈 백성 출연을 가리킴으로 이를 원망이란 뜻의 원망할 원자를 써서 모두들 원납전이라고도 불렀다. 고정 2년에 시작한 영건도감은 대원군이 펼친 조선왕도 왕조 보기에 대대적인 사업이었으나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라는 원납전을 거두어들여 백성들은 피가 말랐다. 경복궁을 중건하는 비용으로 민간에서 강제로 징수한 기부금은 고정 2년부터 고정 5년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무려 770여만냥을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였다.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그간 쌓인 왕조 조선에 대한 말 못할 한을 풀고 권력의 이상을 견고하게 다지고 높여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고종의비 민자영이 가래를 올리고 경복궁 중건으로 힘겨운 그때 미국 상선 전럴 서면호가 대동강에서 불타고 강화도에는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서양에서 천주교를 앞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해 어느덧 순조 시기부터만 해도 65년이나 되는데 그래도 굳게 막자 이제는 예수교 선교사가 밀려들어온다.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게 있다. 천주교와 예수교는 일본의 대륙 진출이나 조선에 대한 의혹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은 야욕으로 넘보고 쳐들어오는 것이지만은 서양의 나라들은 통상 요구차 들어오면서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온 것이다. 뺏고 삼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며 그 밖에도 많은 문명을 베풀고 가르쳐 주고자 하니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된 교육, 의료 제도를 따르라고 하는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받게 하라 하는 전도의 사명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다. 대원군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기만 하면 양반 상놈 빈부 귀천 없이 왕족이라도 평민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갑자기 형제지간으로 돌변한다는 이런 천하 무례한 자들의 논리가 어디 있는가? 대원군에게는 두말할 가치도 없는 소리다. 조선왕조 500년에 가까운 왕통을 무시하고 이 무슨 회개망측한 파란 눈 노랑머리의 수작인가 수작인지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막아야 할 대상이다. 이 점은 외놈들도 마찬가지다. 그놈이나 저놈이나 필요 없고 고종의 왕통이 굳게 서고 조선왕조 500년의 영화를 되살려 우리끼리 백성과 어울려 살도록 해야 하는 것 찾아는 것이 대원군의 왕손된 입장이며 왕의 생부가 되는 처지다. 여기서부터 조선왕조의 비극이 줄을 잇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왕권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상황이다. 국제화 시대는 정말 이건 싫은 말이다. 듣기도 싫은 말이다. 다음 상제 향시에 합격하다. 같은 해 1866년에 가을이 왔다. 3년에 한 번 치르게 되는 식년시가 내년 봄이다. 식년시에 응하려면 금년 가을에 향시를 거쳐야 자격을 받는다. 6년 전 향시에 합격한 것은 소용이 없고 꼭 금년에 합격을 한 자라야만 내년 응시에 자격을 준다. 향시 정도야 뭐 시험이라 할 것도 없겠지. 희택이나 해산이나 심지어는 군수영감도 상제를 알아보았으니 향신 무섭고 떨릴 일도 아니다. 한산향교는 서문 입구를 지나 우측 계점선 아래에 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성이 불탈 때 함께 탔으나 향교 사진 여기 이렇게 있네요. 예, 책이 칼라 사진도 조금씩 있어요. 불탔으나 새로 지었다. 상제는 여기서 향시를 보게 된다. 향시의 문턱은 높다면 높지만 소하게만 정통해도 합격하기도 한다. 향시의 비중이 오히려 약화된 것은 응시하는 사람이 모두 유생이기 때문이다. 당시 충청도에는 90명에게 응시 자격을 주었고 한산 관아에게는 9명이 배정되었다. 시제가 어떻게 나올지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군수영감이 향교 교장이죠. 전교와 상의하여 시제를 내기도 하고 가명에서 관찰사가 공통 시제를 내려주기도 하나 이번에는 군수영감이 시제를 낸다고 하는 말이 들린다. 물론 전교와 상의하여 시제를 낼 것이다. 아침 일찍 멀지도 않아 반직경도 안 걸리는 길을 걸어 향교에 도착하였더니 일등으로 왔다. 기다려 몸 검색을 하여 지필목 이외에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일일이 검색을 하고 명륜당으로 들어섰다. 15명이 응시생인데 감독관이 7명이다. 시험은 하루가 꼬박 걸렸다. 그날의 시험은 재술이 아니라 강경이었다. 강경이란 해강이라고도 하는 시험 방식으로서 선택과 지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제는 지정과 선택으로 소학에서 각 1개와 대학에서 각 1개 그리고 예기에서 각 1개 기타 1개로 전부 5개의 시제가 나왔다. 기타는 지정시제 과목이 아닌 것, 예를 들면 동몽선술이나 명심보감 등 자유선택이고 자유선택이란 시제 과목에서 어느 과, 목을 정하여 필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지정시제라 하면 향교에서 지정해주는 과목을 필사하는 것이다. 필사한 시험지는 먼저 감독관이 글자의 오식을 평가한다. 어떤 글자가 빠졌는가를 첫째로 심사하고 둘째는 해석이 바르게 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셋째는 필체의 수준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정시제는 다르다. 어느 과목을 쓰라고 공통시제를 지정하여 주되 두 번째 심사에 해당하는 설명, 해석은
필서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씩 따로 불러들여 개인별로 해설을 하라고 하여 단독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한 처럼 한 것처럼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상제는 지정시제부터 답안작성에 들어갔다. 일필휘지로 필서에 막힘이 없다. 소학 126 내편 경신 음식기절 제46절 6절 맹자왈 음식기인 측인 천지의 위기 양소이실래야. 맹자가 말하기를 음식을 탕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히 여긴다. 그것은 작은 뱃속이죠. 구복 입과 배죠. 구복을 기르기 위하여 큰 심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였다. 대학 8장 수신제가 소위 재기가 인 지기 소친의 벽인 지기 소천 악이 벽인 지기 소의 경이 벽은 지기 소의 긍이 벽은 아까 전부 다 언인데 오늘 닌으로 읽었네. 글씨가 희미해서요. 지기소타 기벽은 한문은 잘 안 보여요. 제가 지금 고 호이 지기악 악이 지기미자 천하선이 어렵죠. 이른바 그 집안을 다스림은 몸을 닦는 데 있다 한 것은 사람이란 자기의 친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편벽되고 자기가 천히 여기고 미워하는 이에게 편벽되며 자기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이에게 편벽되며 자기가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이에게 편벽되며 자기가 게으르고 거만히 여기는 이에게 편벽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좋아하되 그 나쁨을 알며 싫어하되 그 아름다움을 아는 자는 천하에 드문이라. 예기 19편 학기 10과 선가자 사인 계지성 선교자 사인 계지지 기인이 악이달 약이달 비어징 한비 여유 기위 계자의 군자 지지 학진하니 이지기 미약연후 능박요 능박요 연후 능위사 능위사 연후 능위장 능위장 연후 능위군 고 사야지 소학위구냐 서고 택사 불가신야 기왈 사망사대 유기사 기차 지위호.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리를 잊게 한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뜻을 잊게 한다. 그 말하는 것이 간략하여서 하면서도 통달하고 은미하면서도 착하며 비유해서 하는 말이 적으면서도 사람을 깨우칠 수 있다면 뜻을 잊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자가 학문에 이르는 난이를 알고 그 미악을 안 연후에야 능히 널리 깨우친다. 널리 깨우칠 수 있은 연후에야 능히 스승이 되고 능히 스승이 될 수 있는 연후에야 능히 장이 되고 능히 장이 될 수 있은 연후에야 능히 한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승이라는 것은 군주가 되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스승을 선택하는 일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옛날 기록에 이르기를 사망시대는 오직 그 스승이라 했는데 곧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니라. 춘추 희공 중 제6 19과 상제는 자유강경 기타에 대해 명심보강과 원래가 시집을 올 때 들고 온 내원에서 몇 군데를 떠올리다가 문득 춘추 희공에서 감명받은 구절이 떠올랐다. 남이 잘못이라고 그것을 체크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본뜬다면 오히려 그 죄가 더 크고 라고 하는 식구가다. 좀 긴 문장이지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였다. 쉽게 외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이다. 진우 성종망자 개지추 불원록 노격 불급이야 추월 헌공 지자구인
유군 제의 해 해무친 외내 엽지 천미설진 필장유주 주진사자 비군이수 천실치지 이이삼자이 위기력 불령무호 절인지제 유의지도 황탄천지공 이 천지공이 위기력호 하의기죄 상상기간 상하상몽 나녀처의 기모왈 함역구지 이사수대 내왈 우의효지 좌우심은 차출원원 불식기실 기모왈 역사지지약하 대왈 인신지무냐 신장은 인형문지 시구현야 희모왈 능여시호 여여해은 수원이사 지푸구자 불학 이면상이지 전왈 어지옥과 차정선인 진나라 군주인 후작 문공이 애국으로 만명했을 때 따랐던 사람들은 포상했다. 그때 개지추는 상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군주의 상 또한 내려지지 않았다. 개지추는 말했다. 헌공의 아드님은 아홉 분이 계셨지만 현재는 군주만 남아 계신다. 해공 은혜해자 해공 품을해자 회공에게는 친한 사람이 없고 국내가 다 그분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늘이 진나라가 끊어지지 않게 한 것은 반드시 진나라의 주인공이 있을 것으로 되었는데 진나라의 제사 지냄을 주관한 분이 현재의 군주가 아니고 또 있단 말인가? 하늘이 실로 군주가 계시게 했지만 두세 사람은 자기들 힘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으니 또한 이게 사기가 아니란 말인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도적이라 하는데 하늘 위 하늘의 공을 탐내어 차지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음에 있어서야 다시 말할 것이 있으랴. 신하 된 사람은 그 죄를 의라 하고 군주는 그 간사한 사람을 보상하여 상하가 서로 사기를 쳤으니 그들과 같이 살아나기는 어렵도다. 이에 그의 어머니가 개주추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상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대로 죽는다면 그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개주추가 대답하기를 남의 잘못을 체크하고 제가 그 사람을 본뜬다면 제가 더 크고 그리고 저는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군주의 녹을 받지 않았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군주께 알리는 것이 어떠하냐. 개주추가 대답했다. 말이라 하는 것은 몸을 꾸미는 것입니다. 몸을 장차 숨기려고 하는 마당에 어찌 제 몸을 꾸미겠습니까? 군주께 제 뜻을 알리는 것은 출세하기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럼 나도 너와 같이 숨어 살겠다. 그는 마침내 숨어 살다 죽었다. 진나라 군주는 그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면상의 땅을 그에게 위하는 면상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에요. 땅으로 하고 말하기를 이로써 나의 잘못을 밝히고 훌륭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1등으로 필세에 올리고 기다렸다. 선택 시제는 모두가 들어도 되는 까닭에 강원에서 큰 소리로 해설한다. 단 지정 세제는 옆방으로 가서 단독으로 해설하라 하였다. 상제는 쉽다. 빨리 봄이 와 초시에 합격하고 싶다. 이렇게 하여 상제는 향시에 합격한 것이다. 향시에는 합격해도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선비라는 뜻의 역시 유생일 뿐이다. 구태여 유생이라 불러주는 것도 아니다. 초시에 붙어야 초시어른이라 어른이나 진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기에 아직은 신분의 변화가 없는 상제다. 그러나 온 가족이 기뻐해 주었다. 내년 초시에도 합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고 상제도 내년 초시에 대하여 과히 걱정하지 않을 자신도 생겼다. 며칠 후 희택의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여 상제에게 말했다. 군수 영감께서
모근이 환생했다고 칭찬이 대단하시다. 희택이 흡족한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군수 영감님은 그날 잠깐 들르고 나가셨는데 어찌하신대요? 전교한테 얘기를 들었단다. 전교가 이번 응시생 중에 놀라운 유생이 있다여 누군가 했더니 상재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굳이 따진다면 1등이냐고 물었단다. 월등한 1등이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군수가 말해주었단다. 상재는 춘추를 줄줄 꿰는 대단한 유생이라고. 희택에게 말하기를 아마 초시에 가도 분명 장원할 것이야. 자네 앞날이 훤하네. 아들 잘 두었어. 그러니 희택이 기쁠만 하게 됐다. 가르치지 얼마나 했었는지 생각하며 상재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해산도 기뻐하며 자네가 초시에 떨어질 일은 없을 걸세 하면서 격려해 주었다. 다음. 과거 초시 준비.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리던 식년시를 맞았다. 너는 오늘 미리가 주막에서 푹 자고 내일은 쉬고 모레 아침 일찍 가면 과장으로 가거라 하자. 며칠째 나도 간다고 때를 쓰던 열살배기 성재가 꼴을 부리며 같이 간다고 나서겠단다. 희택은 맞지 못해 그래. 혼자 가기 못할 테니 성재하고 같이 가라. 아버지는 오늘 등청하였다가 내일 오후에 출발해 모레 아침에나 공주로 갈 테이니 무리하지 말고 일찍 출발하거나 길이 미끄러운 데도 있을 터이니 조심하고. 희택이 한 말이었다.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성재는 안 가도 되는데 저렇게 가겠다고 하니 같이 가죠 뭐. 상재가 대답했다. 그 전날 해산도 말했다. 아마 제수라고 강경이 다 시제로 나올 걸세. 자네는 이제 사서오경은 별반 막힐 것이 없다고 보이고 제술도 나는 걱정하지 않네. 장어는 못하게 못해도 차석이야 안 되겠는가? 그렇다. 상재는 머리가 좋아 배우는 족족 머리에 담겼다. 사서오경을 통달했다고는 못해도 골격은 완전하게 파악하여 어디 몇 과를 지정세제로 내주어도 주춤거릴 일은 없다. 문제는 있다. 제술은 시관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고 강경은 획수가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된다. 더구나 오탈자가 있으면 그것은 감점을 먹는 것이다. 어디서 나오든지 사서오경에서 시제가 나올 것이라면 상재는 장원이나 차석은 몰라도 낙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만은 금물이다. 자칫 운이 없으면 시제가 뱅뱅 돌고 안 풀릴 수도 있는 것이며 자신만만하여도 한문이란 같은 글자가 수십 개에서 깜빡하면 엉뚱한 글자로 착각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차라리 묵과나 잡과라면 이런 애매한 걱정은 덜 할 텐데 임금님 곁에서 훌륭하고 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필요한 신하가 되려는 목적이기에 문과에 지원하였으니 이제 와서 공연한 걱정은 필요가 없다. 회사는 너무도 당당하였다. 일정 스님이 시간이 나면 가명으로 오신다고 했다. 합격하면 우리 마곡사에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잔치라도 하루 벌려볼까? 희택 아우님도 오실 터이니 말일세. 그러면서 초신은 아예 무시하고 성균관 유생으로 아직도 먼 날을 생각하고 있다. 초시가 끝나면 한 이대 안에 복시를 치를 모양이니까 아예 마곡사에서 왔다 갔다 하며 복시 끝내고 돌아가도 될 걸세. 나도 같이 머물 수도 있는 일이겠고. 그래도 상재는 아직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하려다가 만나 떨어질 생각은 들지 않았다. 월요는 떠나는 상재에게 별 말이 없다. 그래도 상재는 월요의 마음을 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것이다. 또 자발맞게 입술을 놀리면 안 된다고 배웠기로 혹 말수가 적어도 그런 줄 알라고 몇 번 말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재의 모친 박씨 부인은 걱정을 했다. 다름 아닌 성균관으로 가야 할 텐데 월효를 두고 가서 먹고 자고 몇 년을 있어야 할 터이니 새아기가 안 됐다는 걱정이다. 한산에서는 9명을 뽑아 그 중에 2명은 포기했고 7명이 간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교분은 별로 없이 지냈다.
모두가 자기가 하는 학문에 대해 비밀 아닌 비밀을 가진 탓에 공주로 가는 날도 각자 다르다. 그쪽에 모시는 스승이나 친가가 있는 사람은 이미 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초시과장 공주 가명. 과거 소리를 들어 뭘 아는지 상제동생 성제도 가고 싶어 몸을 꼰다. 조금 전에 얘기로군요. 겨우 10살인데 가서 어쩔 것이냐고 해도 왜 그리 가고 싶어 안달을 하는 건지. 그래서 희택이 그럼 가보라고 하여 성제도 상제와 같이 공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내린 늦겨울 눈이 아직 덜 녹은 곳도 있지만 젊은 몸이고 초음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제에게 공주 가명은 초행길이다. 그러나 희택이 자주 다녀와서 알려주어 가명에 대해서는 좀 안다. 가명에서 공주 관련 회의가 있어 가끔은 선공감 회의가 열리는 까닭이다. 홍산에서 백마강을 건너서 이인 쪽으로 해서 가라. 홍산에서 귀암을 지나 정산, 목면, 우송을 거쳐 가는 길보다는 귀암서 배 타고 백마강 건너 부여지나 탄천을 거쳐 이인으로 해서 우금치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구태여 곰나로 배는 안 타도 되고. 예, 알았습니다. 상제가 대답하자. 어제 갈 걸 잘못했나 모르겠다. 150리 길이면 하루 길인데 하더니 잘못한 것 같아. 한산 향교 정견님도 숙권관도 어제 갔다던데 하고 걱정하기에 상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다가 늦으면 하루를 자고 다음날 가도 그 다음날이 시험이니라 저는 내일 갈까 하던 중입니다. 걱정하시면 새벽 일찍 떠나겠습니다 하고 안심을 시켰다. 그래라, 뭐든 미리 하는 것이 좋다 하고 노자를 주며 그럼 모레 보자, 잘해야 한다 하고 상제를 보냈다. 공주에 도착해 멀지 않은 주막의 숙소를 정했다. 정하고 보니 각지에서 온 응시생이 상제가 정한 주막에 꽤 여러 명이 같이 잡았다. 이상한 것은 술판을 벌리고 있다. 시끄럽게 떠들며 여인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기를 밤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주막을 잘못 정한 것 같지? 상제가 성제에게 말하자 어린 성제가 뭘 안다고. 맞아요 형님, 저 사람들은 걱정도 안 되나 음담패설하다가 웬 술독에 빠질 정도로 마시나 모르겠네요. 저쪽에 앉은 뚱뚱한 선비는 도대체 과거로 온 사람 같지도 않아요. 내일 주막을 옮기는 게 낫겠어요 한다. 그 옆 사람 오른쪽에 앉은 뻣쩍 마른 사람이 더 마셨어. 저래서야 어디 과거라고 하겠는가. 알아서 할 테지만. 그리고 다음날 주막을 옮겼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일찍 가명 앞에 나가니 수십 명의 유생들과 부모 친지 스승 친구들이 와서 누가 응시생이고 응원생인지 분간도 안 된다. 진시에서 사시로 넘어가는 시각에 입장을 시킨다 하여 기다리는데 요란하게도 떠들어대고 있다. 가만히 보지 술독에 빠졌던 그들이다. 킬킬대며 웃고 시끄럽다. 하나는 뚱땡이고 새우눈이고 뚱땡이의 새우눈이고 하나는 깡마르고 뻐드렁지가 난 엊그제 그 주막에서 본 그 사람들이다. 상제가 조용히 입장하라 할 때를 기다린다. 성제야, 넌 어차피 오후가 돼야 하니 공산당하고 곰나루에 가서 바람 쐬고 구경이나 해라. 점심때 내보낸다니까 점심은 나오거든 같이 먹고. 아마도 발표는 신시나 유시는 돼야 나올 테니 아버지 옷이나 신경 쓰고. 다음. 예, 5면이 남았습니다. 과거 보는 상제. 입장은 몸검사다. 지. 종이는 가명에서 줄 것이고 묵필만 가지고 들어가고 짊어지거나 들고 온 보따리에는 옷까지만 들었어도 일체 소지를 불허한다. 옥편이나 책을 가지고 들어갈 우려가 있는 어떤 것도 안 되고 붓과 벼루와 먹 이외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상제는 성제가 같이 왔으니 다 맡기고 과장으로 들어갔다. 딱 사방 6자 정도의 한 칸 방 크기다. 90명이라 하더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60명 정도로 보인다.
칸칸 간격으로 한 명씩 한 가운데 앉히고 시관이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등등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즉각 퇴장시키되 영 밖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내 감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정은 관계 없는 얘기다. 이미 일정 스님이 모두 들려준 내용이다. 마침내 시제가 발표되었다. 제술 한 가지와 지정강경 세 가지 모두 네 가지 시제가 떨어졌다. 제술의 운자는 수신제가다. 지정강경은 상제가 줄줄이 있는 대학과 중용에서 각각 한 과가 나왔고 춘추에서 한 과를 필수에 올리라는 것이며 제술은 사자성어 가운데 대학에 있는 수신제가를 운자로 하여 각각 삼행시를 지으라는 것이므로 모두 12줄로 써내라고 하는 것이다. 마감 시간은 미시 이전까지이니 예순 늑자를 써서 수권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시오 하였고 수권관이 답지를 받으면 등록관과 우리 시관들이 평가를 해서 발표는 유시 5시에서 7시죠 유시에 할 것이오 하였고 발표는 가명 밖에 방을 붙일 것이오 하였으므로 시간은 충분하다. 상계는 열심히 그리고 반듯하게 한 글자도 오자나 탈자가 없이 써가고 있다. 오탈자도 없어야 하지만 글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필력도 중요한 점수 요인이 된 다음으로 정성껏 써가되 조금도 불안하지 않다. 오늘따라 글씨는 더 반듯하고 곁에 책을 펼쳤다거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과제가 선명하여 오자도 탈자도 막힘도 없다. 시관은 응시생 사이사이를 돌아다닌다. 제술도 마찬가지다. 이상한 것은 전에 문득 제술 시제의 운자가 수신제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계산 스승님께 한번 여쭈어봤더니 두 번의 제술을 보았는데 한 번은 제명명덕이라 하는 대학의 천문장이었고 한 번은 지국 편천하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열 번인들 같은 운자를 못 낼 일도 아니다. 응시생은 매번 다르고 제술 작지는 모두가 다를 터이니까 역시나 제술에 대한 수학의 경험도 충분하게 쌓였다. 5시가 넘어가자 대부분의 응시생이 필묵을 놓고 답안지를 접은 채 단정하게 앉아있다. 아직 수권관에게 제출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은 미처 못다 쓴 수험생을 위한 배려라고 보았다. 상제는 사시에서 오시로 바뀌는 시각에 거의 마쳤다. 정오가 되자 거만도 마쳤다. 단정히 앉아보니 바로 이쪽 바로 옆자리에 뚱땡이 세우는 녀석이 앉아있다. 깡마른 버둥이는 어디 있나 찾아보니 한 줄 왼쪽 앞 한 사람 다음 자리에 앉아있다. 뚱땡이 생을 보니까 받은 종이를 거짓말 다 써버렸다. 상제는 달랑 습장만 쓰고 그대로 나와있는데 뚱땡이는 쓰다가 접어 곁에 쌓아놓은 종이가 여러 장이다. 또 보니 깡마른 버둥이 유생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또 쓰고 계속 쓰는데 바닥에 놓고 쓰고 있어 거리가 멀어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고개를 돌려 볼 수는 없다.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시오. 잘 볼 것은 본인 이름을 제대로 썼는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하오. 마침내 가져오라 한다. 답안지를 낸 사람이 먼저 나가지는 못하니 서둘지 마시오. 먼저 낸 사람도 오시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그때까지도 다 쓰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만 정확하게 쓰고 그만하라 하면 모두 내어야 하오. 서둘지들 마시오. 이로써 답안지를 내는 유생들이 보인다. 시관은 여전히 응시생 사이사이를 돌며 가까이 멀리를 주시하고 있다. 상제도 제출을 하면 된다. 그러나 한 번도 읽어봐도 늦지 않다. 그때 뚱땡이와 버드렁이의 동작이 눈에 들어온다. 곁에 쌓은 답안지 아래서 뽑아든다. 먹물이 마르지도 않아 번졌을 텐데 상제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인데 둘이서 마주보더니 눈짓을 한다. 버드렁이도 아래에서 답안지를 뽑아들고 동시에 일어선다. 순간 상제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일정 스님의 말씀이다. 아니 짐짓 상제가 놀라며 떠올린다.
과거의 폐해는 이루다 말할 수도 없이 많다. 일단 응시생의 입장이 끝나면 6장 한겨울 두고 앉힌다. 답을 쓸 동안 군데군데 감독관이 배치되어 부정행위를 감시한다. 어떤 책을 들여와 베끼는지, 모르는 글자를 찾으려 옥편을 펴는지, 남의 답안을 엿보는지, 미리 답안지를 작성해 끼워넣는지, 외부에서 답안지를 들여와 바꿔치기를 하는지, 두 사람이 답안을 작성하고 한 사람의 것만 내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상제가 고개를 갸웃해본다. 또 차술, 대술하는 방법이 있다. 시험장에 대선명을 들이고 들어가 각기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들 속에서 제일 잘 쓴 답안지를 골라내는 것이 차술이다. 또 시험장 밖에 글 잘하는 선비를 대기시켜 놓고 종사원을 매수해서 시험 제목을 알려주면 대리 답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 대리 답안지를 다시 종사원이 응시생에게 전달하여 제출하는 것이 대술이다. 특히 권세 높은 집의 자식들이 쓰는 부정행위다. 상제가 다시 생각해본다. 혹시 이런 것인가? 모를 일이다. 응시생과 사관이 짜고 부정으로 합격시키는 방법도 있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다. 시관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줘 집에서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응시생이 답안지를 점을 찍는 따위, 암표를 하여 누구나 누구 답안지를 알게 해서 시관이 합격시켜주는 방법, 종세원에게 자호, 본명을 알아내 시관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법 따위다. 때론 시관의 보조 역할을 맡은 등록관을 매수해 답안지를 베낄 때 잘못된 글자나 엉터리 문맥을 바로잡아 고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역설화한다. 종사자를 매수해 다른 합격자의 이름을 답안지에 바꿔붙이기도 하는데 이를 절과라 했다. 다른 합격자를 도태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었다. 상제는 두 사람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와서 자리에 앉자 일어서 숙권관에게 가면서도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나 억지로 생각을 누른다. 설마 하니 그럴 리가 있겠소? 마음을 다스려도 본다. 이렇게 시험을 마치고 감명을 나와 상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성제와 희택과 해산을 만난다. 네. 이제 다음번이 제 9부로군요. 8부를 읽은 시간은 여기에 보면 나오죠. 얼마나 되는가? 여기 이게 예. 52번. 처음에 제가 저것을 구동을 시키지 않고 갔으니까 예. 55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얼람이 상제 선생의 어린 시절은 또 아버지의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늘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이 잘 되려면은 또 공부를 잘 하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애비가 잘하라. 애비가 아버지가 잘하라. 다음은 스승이 잘하라. 셋째가 내가 잘하라. 이렇게 셋이 일체가 돼야 된다. 일심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가 잘못하는 아들이 물론 잘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공부를 뭐하라 해? 이렇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면 공부, 시렴이면 시렴, 운동이면 운동, 거기에 노심초사하면서 부모가 그 뒷바라지, 그 환경이라고 그러죠. 교육 환경. 맹모 삼촌 지교처럼. 우리 미소와 현규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버지가 가지마, 얘가 박미소 아닙니까? 예. 아버지가 가지마 하면 다 헛일이에요. 어떻게 옵니까? 할아버지한테 갈 거 없어 그러면 헛일이에요. 거기에는 벌써 부모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주인은 아버지다. 이것을 월남이 상제 선생 1권에서는 그걸 첫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누군가 하면은 교육의 주인은 두 번째는 스승이다. 세 번째가 보이는데 스승학이에요, 이게. 그리고 부모학이고요. 이것이 교육학이야. 월남 선생이 교육자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교육부라는 걸 처음 제안해서 고정임금으로 또 교육부를 만들어 초대 교육부장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 일대죠, 일대. 아저씨죠. 물론 대한민국 건국 후에 교육부 장관을 일대라고 지금 치지만 사실은 구한말에 이미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이전에 교육부라는 걸 만든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의 교육의 뿌리고 역사에 지금 그러한 대목을 읽고 있는 거예요. 박미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박미소네요. 이것은 지금 어린이들 지금 학예 발표회입니다. 이게 작년 몇월 며칠인가 이제 봐야 하는데 이걸 보시면서 오늘 월남 이상재 1권 중 8부를 여러분은 들으셨고 저는 읽었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아, 그거 괜찮다. 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쓴 책이다 보니까, 뭐, 또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려니, 책이라는 게, 1만 점, 뭐, 억만 점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만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100점, 뭐 어려워요. 좀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은 또 고쳐가면서, 아주 또, 저보다도 더, 어떤 분야에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는 또 보면은 오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 한문으로 된 뭐 춘추 이런 부분을 읽으려니까 아 시력은 나쁘고 한문 글자로 읽어야 정확한데 제가 그 운율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다시 갑자기 이렇게 읽으려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모쪼록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직접 책은 못 읽어도 대신 들으신 것이 즐거운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9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